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알의 TV의 우연서입니다. 오늘은 성북동에 얽힌 러브스토리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서울로 가는 여행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여행기자 15년을 하면서 제가 가본 40개 나라 여러 도시들 중에 최고의 관광지 중에 한 곳이에요. 다만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를 뿐이죠. 서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원래 주제인 성북동 러브스토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길상사 아시죠? 나이 든 분들 중에서는 길상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길상사 절터는 원래 대원각이라는 요정이었어요. 절터하고 요정이 매칭이 되시나요? 매칭이 잘 안 되죠. 근데 요정의 주인 김영환 여사가 법정 스님한테 시주를 하면서 절로 바뀐 거예요. 뒤에 얽힌 이야기들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길상사 터는 백인기라는 사람의 별장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전쟁 때 김영환 여사가 이 별장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요정으로 꾸몄고요. 장안에 내놓으라는 정치인, 기업가들이 드나든 고급 요정 중에 한 곳으로 발돋움했어요. 김영환 여사는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면요. 원래 피난수도 부산에서 요정을 했대요. 거기서 이제 돈을 갖다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피난수도에서 그 돈으로 이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까운 지척에서 젊은이들이 매일같이 수천 명씩 죽어가는데, 피난수도에서는 고관대작들이 매일 기생들을 불러놓고 술자리를 벌였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무튼 김영환 여사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대원각 자리를 샀고요. 이후 대원각은 오지남 그리고 함천각과 같이 우리나라 3대 요정으로 꼽히게 됐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원각 주인인 김영환 여사는 기생으로 시작한 요정 주인이었는데요. 이분 15살 나이에 시집을 일찍 갔어요. 남편이 우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생계를 위해서 원번에 들어가서, 원번 뭔지 아시죠? 기생 가르치는 학교예요. 기생 수업을 받아서 진양이라는 기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김영환 여사는 타고나기를 영리하고 수완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강점기 조선시대에는 조선을 갖다가 홍보한 엽서의 모델이 되기도 했고요. 아주 미모가 뛰어났고, 또 문제도 출중해서 삼천리라는 잡지에 수필을 기고하기도 했대요. 그런 진양과 시인 백석의 만남은 함흥에서 시작됐어요. 일본 유학을 다녀온 다음에 조선일보 기자로 잠시 일하다가 함흥 영생여고 교사로 부임을 했는데요, 백석이. 백석 시인은 뭐 우리나라 천재 시인 중에 한 명으로 꼽혀요. 수많은 문인들이 백석을 롤모델로 생각했고요. 뭐 월북 이후에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90년대 들어 세금되면서 이제 빛을 보게 됐죠. 어쨌거나 함흥 영생여고 교사로 부임한 백석은 회식 자리에서 진향을 처음 만났어요. 진향은 아까 김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김영환 여사의 김영인데, 첫눈에 반해가지고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됐대요. 백석은 그 200시에 나오는 온나라 열려 자야의 이름을 일단 애칭을 김영환한테 붙여줬어요. 그리고 곧바로 두 사람은 동거에 들어갔어요. 그 기생과 동거하는 아들이 못마땅한 백석 아버지가 둘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세 번이나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근데 백석은 그때마다 집을 나와서 진양의 주위를 맴돌았대요. 자신이 백석의 앞날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한 진양은 백석에게 결별을 고했어요. 그런데 백석은 그 말을 갖다가 듣지 않고 진양에게 만주로 함께 도망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양은 이 같은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제안을 거절당한 백석이, 나는 먼저 만주로 와서 자리를 잡을 테니 나중에 널 부르겠다 얘기를 하고 떠났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38선이 가로막히면서 두 사람은 영영 만날 수 없었어요. 김영환 여사는 이후 요정을 접고 미국 가서 살았대요. 그러다가 87년에 우연히 법정 스님의 설법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설법을 듣고 대원각을 시주하게 됐어요. 하지만 무소유의 법정이 이 대원각을 받아들였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법정 스님은 난 그런 걸 받을 수 없다고 이런 지하에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요즘 종교인들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달라 못 받겠다는 실랑이가 10년간 이어졌대요. 그러다 마침내 95년에 1995년에 법정이 고집을 꺾으면서 2년간 개보수를 거쳐서 대원각은 법정 스님이 소속한 송광사의 말사인 길상사로 문을 열게 됐어요. 저는 죄 많은 여자입니다. 저기 보이는 팔각정, 범종각은 여인들이 옷을 갈아입던 곳이었습니다. 저의 소원은 저곳에 맑고 장엄한 범종 소리가 울리는 것입니다. 라고 호소했던 김영환의 바람은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김영환은 이후에 남은 돈 120억 원을 카이스트에 기부했고요. 거의 이제 임종 직전에는 남은 2억 원을 백성문학상의 기금으로 출연했어요. 오진암 삼천각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요정이던 대원각설을 법정 스님에게 기탁한 이유를 묻던 기자들에게 김영환 여사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그가 천억 원은 백석의 시한 줄만 못하다. 기증 당시 7,000평이던 길상사 부지의 당시 시가는 천억 원이었대요. 김영환은 나 죽으면 눈이 많이 오는 날내 뼈를 갖다 이곳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어요. 유언대로 그의 유언은 경내에 뿌려졌고요. 지금은 공덕비에 하나만 덩그랗게 남아 있어요. 훗날 김영환은 국회 도서관에서 백석의 시집을 대출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은 대출이 안 된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책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대요. 김영환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다 죽었는데 백석은 북한에서 결혼을 했다고 전했죠. 앞으로 서울 이야기로 자주 만나 뵐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